자, 해보겠습니다. 자, 요 말을 보시고서, 요 말만 가지고서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뭐, 콘솔 키는 거는 윈도우의 쇼 뷰에다가 콘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Q 해서, 알트 시프트 Q 해서 C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적어도 돼요, 이런 거. 네, 유용한 거는. 네. 자기 위키에다가 적어두면 되잖아요. 자, 퍼블릭 클래스 메인, 메인 컨트롤 씨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자동차 리모컨으로 페라리 객체를 가리켜라. 이거죠.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 안에 뭐 들어가요? 자동차 리모컨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페라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됐죠. 자동차. 그 다음에 페라리. 여기 뭐 있었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라리에는 기능이 두 개가 아니라 네개 들어있는 거죠. 왜냐? 이거 할 거기 때문에. 자, 페라리는 자동차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다? 버튼 네 개짜리 리모컨이 탄생하지만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버튼 몇 개를 잃어버리죠? 두 개를 잃어버리죠. 자, 이 세상에서 달리다, 서다 라고만 구성되어 있는 리모컨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자동차 리모컨이라 부르고요. 이 세상에서, 이 세계관에서 달리다 서다 뚜껑 열리다 뚜껑 닫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모컨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페라리 리모컨으로 불러요. 이런 페라리 리모컨을 자동차 리모컨으로 바뀌려면은 몇 개를 날려야 되죠? 두 개를 날리면 돼요. 네. 자, 연결한 후이 말을 잘 보세요. 해당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 한마디로 무슨 객체예요? 페라리 객체. 이해 되시나요? 다시 한번. 자동차 리모컨이 지금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 페라리 객체, 그러니까 얘가 바라보고 있는 페라리 객체를, 자, 해보겠습니다. 페라리, A 페라리. 여러분, 이거는 페라리인가요? 페라리 리모컨인가요? 페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도 누굴 가리켜야 된다? 얘를 가리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 건가요? 아니죠. 해당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던, 얘가 가리키고 있던 객체를 공유하는 거지. 이러면 페라리가 두개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단순하죠, 여러분? 요 안에 있는 리모컨이 여기로 복사되는 겁니다. 복사되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int a는 10, int b는 a.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10이 여러분 두 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A가 아니라 뭐다? 10이에요. 10이 여기로 복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이 두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리모컨 몇 개짜리가 들어올 수 있죠? 앞에 페라리라고 썼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페라리가 들어오나요? 페라리 리모컨. 페라리 리모컨은 버튼이 몇 개짜리다? 네 개짜리. 여기에는 버튼 몇 개짜리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형 변환이 되어야 됩니다. 맞나요? 형 변환이 되어야 되는데, 네. 자, 왜 이거 보면은 지금 알수 있죠? 빨간색으로 나온다는 건 자바가 자동형 변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줄 때는 자바가 어떨 때안 한다고요? 조금이라도 위험의 가능성이 있으면 자바는 해주지 않아요. 근데 자바는 여기서 어떤 걸 위험 요소로 본 거죠? 제가 굉장한, 정말 제가 정말 이해가 잘 되는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얘가 누구 가르키죠? 페라리 가르키죠? 한마디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 A 자동차라는 변수는 오직 누구랑만 연결 가능하다? 자동차면 다 연결 가능합니다. 여러분, 얘는 누구랑만 연결 가능해요? 모든 자동차는 아니지만
페라리만 영역을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얘가 누굴 가리키고 있죠? 공교롭게도 페라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얘는 정말 페라리만 가리킬 수 있는데 얘가 공교롭게 페라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 뜻이에요. 이 변수가 이 변수한테 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객체랑 가리키고 있는데 너도 나랑 같이 객체 가리키자. 얘가 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얘가 가리킬 수 있는 건 페라리인데 얘가 페라리 가리키고 있잖아요.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쏘나타는 자동차입니다. 맞나요? 자, 여기는 오직 뭐만 연결 가능하다고요? 자동차이면 다 연결 가능합니다. 이걸 항상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로 썼으니까 이 변수는 뭐다? 자동차랑만 연결 가능해요. 소단차 자동차인가요? 맞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얘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페라리 이 녀석이 한번 대보세요. 자, 감정이입을 하세요. 여러분이 얘예요. 여러분은 오직 누구랑만 연결 가능하죠? 페라리. 자, 여러분이 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녀석은 자동차면 다 연결 가능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보기에 이 녀석한테 대체 페라리가 연결되어 있을지, 뭐 마티즈가 연결되어 있을지, 뭐 BMW가 연결되어 있을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바 입장에서 이거는 뭐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코드잖아요. 이 맥락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서 더블 D는 요게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되죠. 이거는 12.0으로 자동으로 바뀌지만 반대는 돼요 안 돼요? 반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여기 안에 10.0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럼 되지만 10.5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건 자바가 안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는 뭐다? 여러분이 이제 번지점프 할 때 뭐예요? 동의서를 쓰듯이 여기서는 개발자가 동의서를 써야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바가 바보라서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리모컨이죠. 자동차 리모컨이죠. 요 안에 있는 리모컨은 뭐예요? 페라리 리모컨이죠. 이걸 페라리 리모컨으로 형변을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가 감히 판단할 게 아니라고 해서 개발자한테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 도와줄라는 외침인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서명을 해줘야 돼요. 남이 꼬지않 진행하자. 이게 뭐예요? 수동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제가 인트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얘가 개발자 믿고 그냥 진행해버립니다. 정답은 이거예요.